네, 반갑습니다. 저는 출판 마케팅 협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오늘은 2018년 출판 마케팅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출판 마케팅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전망 분석이 필요하냐 하면은 보통 국가나 그리고 은행, 회사, 그리고 부동산, 금융 쪽은 항상 2017년도 말이 아니고 2017년도 2018년 초가 아니고 2017년도 10월부터 2018년도를 준비합니다. 2018년에 과연 내 먹거리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제 출판계에 들어와서 놀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1년 또는 3달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출판계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하루 책 파는 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출판 마케팅을 못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져서, 저희 출판 마케팅 협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마 올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출판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출판을 더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출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고 그 전망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판 마케팅 분석은, 전망 분석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강의를 총 4시간 정도로 온라인으로 유료 강의로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강의에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맛보기 식으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총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전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에 대한 전망입니다. 많은 출판 마케터들이 아직까지도 이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조차 없는 출판 마케터들이 꽤 많고, 그리고 블로그가 있다고 해도 이를 활용도 못하는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거를 마케팅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네이버 블로그하고 굉장히 유용한 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네이버 에 대한 2018년도 전망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를 출판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를 알려면은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과거를 알아야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 2017년도에 네이버가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예를 들면은 2017년도에 네이버가 중점을 뒀던 건 네이버 포스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스트 영역에 가면 출판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2017년 초에는 네이버 영역에서 포스트 영역에서 출판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포스트 영역에서 출판 영역이 문학 영역으로 합쳐졌고, 영화 쪽으로 완전히 합쳐졌습니다.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출판 쪽에서 포스트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엄청 밀어줬는데, 이런 포스트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출판사들의 설자리가, 스스로 설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네, 우선 17년도 전망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뜨는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아무리 네이버가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80% 이상이 네이버를 사용합니다.
뭐 사람마다 통계치는 조금씩 다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케터들 또는 출판 마케팅 협회 실제로 주변 분들을 보면은 아직도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이후에 포스트 네이버, 네이버 포스트가 아니고 포스트 네이버, 네, 다음 그 포스트 네이버의 다음 그 다음 버전은 과연 뭘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대부분 유튜브를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도 저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이는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된 건데, 네, 전자화폐죠. 정확하게는. 글을 쓰면은 전자화폐가 쌓입니다. 즉, 앞으로는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예를 들면 작가들이 독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통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독자를 바로 만납니다. 스팀잇이 그러한 전 세계적인 유통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를 여러분들을 뿌려주는 것이 바로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네이버를 잘 정복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은 이런 유튜브와 스팀잇 같은 좀 다양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페북이나 당연히 인스타는 숨 쉬듯이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페북과 인스타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영역도 반드시 있지만 페북하고 인스타는 내 영역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뜨는 플랫폼을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2시간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총 지금 출판 분석이 총 4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 네이버 전망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판 전 마케팅이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굉장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2017년도에도 크라우드 펀딩이 핫 이슈였습니다. 뭐 텀블벅이라든지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책을 내기 전에 펀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은 꼭 사이트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나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 좀 조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판 지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사전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전 마케팅 방법이 있겠지만 출판문화진흥산업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개인이나 출판사나 특히나 최근에는 1인 출판사에 대한 굉장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 사업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은 무엇인지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출판 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출판을 진흥하자는 곳인데 뭐 혹자의 말로는 출판이 문화진흥원 때문에 잘안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면은 2013년도 우수출판기획안 지원을 한다는 거죠. 총 33편 2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하반기죠. 네, 보십시오. 500에서 3천만 원까지 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2008년도 보시죠. 2008년도 처음 시작할 때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평당 편단 1천만 원. 네, 아까 500에서 3천만 원인데 최초 거의 최초에 시작했는데 조금 처음이라 아마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아까 2013년도에는 2014년도에 14억입니다. 보면은 2억 4천에서 1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기간도 한달 정도 좀 늘었습니다. 근데 우수 출판 컨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년 만에 비슷한 형식의 지원금이 무려 12억이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14년도에 책을 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140편 안에 본인이 안 들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33편이죠. 지금 4배죠, 4배.
아마 이걸 알고 있었던 분들도 대형 출판사 아니면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15년도 한번 볼까요? 15년도 보면은 또 14억입니다. 여러분, 매년 국가가 출판을 위해서 14억, 이건 일부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세종시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경기도권에서 지원하고요. 여러분이 있는 각각의 곳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들이나 출판사들은 왜 이런 걸 활용을 못할까? 알면서 못하는 걸까? 몰라서 못하는 걸까? 알면서도 못하는 걸까?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해서 내가 비용을 받으려면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출마앱을 통해서 한 분이 이 출판 컨텐츠 제작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많은 걸좀 느꼈습니다. 2015년도 지역문화, 이름이 좀 바뀌었죠? 네, 또 7천만 원, 평당 700만 원씩 지원합니다. 2016년도 또 14억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국가가 1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책 내신 분 분명 있을 겁니다. 출마협회도. 과연 근데 이 14억이 있는지 알고 내셨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채 내셨는지. 14억이 어떻게 활용되냐면, 1000만 원씩 줍니다. 한 편당. 어떤 뭐 분야는 이제 나중에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본 강의 때. 작가한테 300만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책 인쇄 비용을 한 700만 원 줍니다. 700만 원이면 디자인하고 내지 편집, 오타 점검 빼고 한 500, 1000권에서 2000권 정도 뽑을 수 있거든요. 뭐, 디자인이나, 아니, 크기나 어떤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그 출판사가 좀 고수라면은 한 2000권 또는 많게는 3000권까지 뽑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2017년도에 금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었죠? 똑같은 제목인데, 제목이 똑같죠? 근데 반 이상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2016년도 말에서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국가에. 네, 박근혜 정부가 없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넘어오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각 부처들. 그 부처들이 문제가 되면서, 각자 규모를 굉장히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공고가, 네, 3월에 나온 거죠. 막, 그 대선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선에 상관없이 그 지원 총 편수는 똑같습니다. 네, 2500편. 지원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개인이 지원할 수도 있고 작가가 지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60편이죠. 그러면은 보통 한 40 400대 1이네요, 400대 1. 400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2017년도에 실제로 저의 컨설팅을 받고 되신 분이 있었기에,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공고, 17년도 3월에 시작하고요. 다음에, 한 일주일에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원고를 쓰실 수 있나요? 이건 뭘 뜻하냐면은, 네가 기존에 원고가 있다면은 그 원고를 이때 내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발표가, 보십시오. 발표가 6월 30일 날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월 30일 날 발표를 가지고 11월 말까지 책이 나와야 됩니다. 종이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보통 4개월의 기간인데, 이건 본강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앞으로 내년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망을 통해서 지원금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리고 내가 지원금하고 상관없이 당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많이 본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판 마케팅 전망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전후무후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출마협 그 카페를 통해서 기존의 다양한 칼럼을 제안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존의 다양한 칼럼을 진행을 했는데,
이 칼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아, 너무 좋은 칼럼이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웠다. 아, 그런데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나올 어떤 출판 마케팅 전략, 또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에 또 총선이 있죠. 그 국가적으로 아, 다양한 6월에 선거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또 한 번 아마 출판계도 다양한 지원이 추가가 될지 줄어들지 네, 결정이 날 텐데 이러한 것들을 물론 예측을 100%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방향을 개인이든 중소업체든 대형 출판사든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판 마케팅 구석에 어떤 그 맛보기 강의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공지가 더 나갈 겁니다. 출판 마케팅 전망 분석이 이 강의가 언제 진행될 건지 아, 절대 2018년도 출판 마케팅 분석은 2018년 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17년도 중순에 시작이 돼서 10월, 11월이면 다 끝나야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거의 17년도 말까지 지금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 2018년도에 대한 어떤 플랫폼이나 앞으로의 뭐 세계 경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분석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좀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의 미시적인 마케팅 방법을 같이 가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아, 제 2018년도 키워드를 좀 잡는다면은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 당연하죠. 두 번째는 플랫폼,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잡는 키워드가 네, 직접 판매입니다. 앞으로 유통망 구조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송인서적이나 뭐 올해 초에 작년 초였죠. 작년 초 2017년도 초에 출판계를 미치게 했던 송인서적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 일본 우리나라 출판이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들어오는데 일본에선 이미 직접 출판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책이나 강의도 많이 있고요. 분명히 한국도 직접 판매율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출판사 홈페이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계속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어떠한 툴 그리고 본인만의 노하우 마지막으로 온라인 능력은 반드시 아 이거는 뭐 가지세요가 아니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뭐 추가로 더 있지만 이 다섯 가지 기본이 없다면 절대로 직접 판매를 할 생각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저자나 출판사 브랜딩까지 되면은 뭐 금상첨화죠. 네, 이러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2018년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곧 공지를 할 텐데 그때까지 2017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도 전망 분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